안녕하세요, 루트나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제가 채널에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모션 VFX에서 새롭게 출시한 카테고리인 타임라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비롯해서 상업용 또는 퀄리티가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파이널 컷 프로, 다빈치 리졸브, 어도비 프리미어 등 영상 편집기의 사용도 중요하지만 막상 좀 괜찮은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부분을 공부해야 하고 또 간단한 효과를 직접 제작하는 데는 수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다양한 플러그인이 잘 나와 있어서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습니다. 플러그인 사용 자체가 무엇보다 시간을 절약해주고 프로페셔널 디자이너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디자인을 잘 몰라도 비슷한 소체 등으로 대체하면 훌륭한 효과 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. 영상 제작에 있어서 모션 VFX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위의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모션 VFX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초기에는 파이널 컷 프로 플러그인과 템플릿만을 제공하였지만 이제 다빈치 리졸브와 어도비 프리미어 에펙 플러그인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리는 타임라인은 파이널 컷 프로용으로만 제공이 됩니다. 타임라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프로페셔널 영상 편집자와 디자이너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영상 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본인이 연출하고자 하는 영상에 맞게 기존 영상 클립을 대체하고 또 배경 음악을 변경하면 바로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수분 내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. 저는 최근 인싸360 플로우 영상 인트로에 무료로 제공되는 키네딕 애드를 사용했는데요. 빠르게 제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. 타임라인에서는 크게 앨범, 저니, 애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앨범은 추억에 관한 내용, 저니는 여행, 애드는 상업용 인트로, 아웃트로, 짧은 광고 등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최근 출시된 여행 카테고리에 속하는 시티 브레이크를 살펴보겠습니다. 해당 페이지는 음악 속도인 BPM과 화면 비율을 표기하고 있습니다. 타임라인 하나에는 두 가지 버전의 편집된 영상 소스가 들어있습니다. 첫 번째 영상 확인 후 두 번째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화면 위쪽에 토글 버튼을 클릭하면 넘어갑니다. 본인이 제작을 고려하고 있는 컨셉인 경우 구매 후 M 인스톨러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. 설치 시에 원하는 클립의 프레임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. M 인스톨러 템플릿의 기본 프레임을 맞추어 저장해 놓으시면 편리합니다. 오프닝 팝컷 버튼을 누르고 프레임 속도를 맞추어 줍니다. 저는 30으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런 버튼을 누르면 파이널 컷 프로에서 원하는 위치 또는 새롭게 라이브를 생성하면서 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포함된 음악 파일은 프리뷰용입니다. 절대로 상업용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. 자, 대략 1분짜리 영상인데요. 각각의 클립에 맞추어서 준비된 영상 클립을 넣어보겠습니다. 여기서 해당하는 클립의 숫자를 딱 맞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. 우선 몇 개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서 필요 없어 보이는 효과는 과감하게 지워주셔도 괜찮습니다. 또한 효과가 너무 강하거나 잘 안 어울리는 경우라면 인스펙터 창에서 해당 효과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기존의 음원 대신 본인이 소유한 음악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. 제공한 BPM에 맞는 음원을 넣어주시면 해당 영상과 비교적 잘 어울립니다. 소체나 내용은 수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영상 길이는 갖고 계신 음원 길이에 맞추고 나머지 부분은 삭제해주셔도 무방합니다. 항상 모든 부분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영상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무척 유용합니다. 모션 VFX에서는 무료 버전의 타임라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무료 버전을 먼저 사용해보시고 필요하신 경우 해당하는 타임라인 구매 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.